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6년 2회 1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풀이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를 볼 텐데요. 6번 문제는 레이드에 대해서 알고 있고, 6번 문제는 레이드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LVM이라는 로지컬 볼륨 매니지먼트 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레이드는요, 0번부터 6번까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고 암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이드 0번은 스트라이프 모드, 데이터를 장치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요. 레이드 1번은 미러링 모드입니다. 즉, 중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레이드 2번은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를 점검하고요. 레이드 3번은 바이트 단위의 패리티, 레이드 4번은 블록 단위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오류를 점검합니다. 레이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순환식 패리티 어레이를 포함하는데요, 3개 이상의 디스크 어레이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N개의 디스크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N-1개의 디스크 용량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드 6번은 2차 패리티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요. 두 개의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레이드 6번 같은 경우 N개의 디스크를 이용할 경우 N-2개의 디스크의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레이드 0번부터 6번까지의 중요한 특징 키워드와 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개수까지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에 풀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된 파티션의 용량을 손쉽게 증설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디스크풀을 만들고 사용을 해야 이렇게 증설이 되든지 관리하는 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LVM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눅스 시스템의 그 뭐라 그럴까? 특수 시스템, 특수 디렉토리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ETC 같은 경우에는요, ETC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서브 디렉토리 혹은 ETC 밑에 직접 파일을 저장해서 주로 시스템의 설정 파일 혹은 그 서비스들의 설정 파일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있겠습니다. 부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의 부트로드가 저장되는 디렉토리고요. TMP, 그러니까 템프 디렉토리죠. TMP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파일들이 주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ROC 디렉토리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일종의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동작적인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 하드웨어 정보, 시스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한다는 것이 키워드인데요.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설정 파일 혹은 참조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또는 부팅 가운데 참조해서 실행하는 그런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ETC 밑에 이니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니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닛 프로세서가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닛 밑에 RCS 컨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4번이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시스템 초기화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요. ETC 밑에 RC.DA, RC.SysInit, RC.SysInit 되겠습니다. RC.sys init 스크립트를 실행하고요. 호스트명 설정, 시스템 점검, 레이드 및 LVM 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it 밑에 rc.conf 파일을 참조가 세 번째 참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부팅 시 런레벨에 따라 수행할 내용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tc 밑에 rc.d 밑에 RC 로컬 파일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넌레벨 2,
즉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다중 사용자, 또는 3. 다중 사용자, 또는 5. 엑스윈도우 환경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참조해서 실행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팅시 함께 실행되어야 될 데몬 등을 등록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RC, ETC 밑에 RC점 뒤에 RC 로컬이 되고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볼 텐데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의 표준 출력과 또 표준 오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리눅스의 표준 출력은요, 1번이고요, 표준 오류를 담당하는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브 디렉토리 밑에 널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밑에 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오류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않으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에 해당되는 2번을 대부 디렉토리 밑에 널로 리다이렉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쉘 스크립트에 명령의 파라메타, 예, 개수 혹은 내용을 참조하는 방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경우요. 파라메타를 전달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스트링 달러 샵이 있고요. 다음에 스트링 달러 0, 스트링 달러 2, 1과 같이 순서대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트링 달러 샵 같은 경우에는요. 스크립트에 전달되는 인자들의 총 전체 개수를 담고 있고요. 스트링 달러 0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실행한 스크립트 파일의 전체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스트링 달러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할 때는요. 스크립트에 전달된 인자 값을 순서대로 담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echo 스트링 달러 0번을 출력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행된 전체 경로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스트링 달러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터를 출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물어볼 때 test.sh 파일의 sh 스크립트의 첫 번째 인자로 진, 세 번, 아, 린, 세 번째 인자로 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스크립트 내용에 따라서 0번째, 1번째가 출력되는 거죠. 0번째는 뭐라고 했죠? 스크립트의 전체 실행 경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답은 LIN, 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쉘 스크립트와 관련해서는요, 기출 문제를 봤을 때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주요한 내용들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개발 쪽과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적절한 범위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응용 개체라는 이란 의미와 프로토콜 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텔넷 같은 경우 알맞은 것이죠. 텔넷 같은 경우에는 23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답이 아니고요. SSH 같은 경우에는요, 22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은요,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POP3 같은 경우에는요, 110번 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SSL 같은 경우에는 433 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SSL 같은 경우에는요, 응용 계층이 아니라 세션 계층입니다. 그래서 SSL은 세션 계층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16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찾으실 때 문제의 지문 내용과 잘 결합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IP 주소, 사용할 수 있는 IP 내용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미리 고정되어 있는 IP가 무엇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요, 25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56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C클래스니까요. C클래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1.2.0번부터 255번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25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0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 주소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고정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보통 그러니까 10.1.2.1번이나 혹은 특정한 주소번에 게이트웨이가 보통 할당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는 일단은 그 개수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보통은 255번으로 끝나는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주소를 빼게 되기 때문에 실제 연결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는 253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간이 기출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를 볼 텐데요. 다음 중 명령어와 관련된 설명어로 틀린 것은, 예, 답은 일단 틀린 내용은 2번입니다. 근데 users, who am I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 지문의 내용을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W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한 사용자와 사용자가 수행 중인 작업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저 밑에 빈의 패스워드 파일 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 중에서 그 특수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답은 일단 2번 setuid가 설정된 실행 파일인데요. setuid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실행할 때에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패스워드 파일은 소유자가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만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senuibit, 이게 senuibit 같은 경우에는 8진수로 44000이 되겠습니다. 4000인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실행할 때 일반 사용자도 실행할 수 있지만 실행할 때에 그 권한이 루트가 실행되는 것처럼 바뀌어서 실행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설정값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은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루트의 권한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로그인하는 가운데 본인의 패스워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다르더라도 실행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소문자 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S가 이게 setuid가 설정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ickyb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stickybit 같은 경우에는 그 8진수로 1000인데요. 공유 디렉토리와 같이 특정한 디렉토리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눅스에 보면은 TMP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TMP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그런 디렉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임시 파일들이 주로 저장되는 폴더이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스티키 비트를 설정함으로써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etuid 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아까 setuid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권한을 갖고 실행되는 거라면 setgid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 파일의 소유자 그룹의 권한을 갖고 실행되는 것으로서 2000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볼 텐데요. PROC 관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피어로 시폴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답을 볼 때는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MD-STAT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드의 상태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이제 답은 틀린 것이죠. 대신에 다른 부분들, CPU 인풋이라든지 파티션스라든지 수압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번은 지정된 시간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크론탭 설정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크론탭 지정 순서는요. 일단은 분, 적도록 하겠습니다. 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데이 오브 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가 되겠죠. 일자, 그 다음에 몬스, 월, 그 다음에 이 위크데이가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일이 되겠죠. 요일. 그 다음에 그 코맨드, 그러니까 실행해야 될 플러스 마지막으로 실행할 코맨드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설명을 틀린 것은요. 주말은 스케줄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전부 다 실행되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크론탭은 분, 시, 다음에 일자입니다. 일자, 분, 시,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명령,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을 볼 텐데요. 33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력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명령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일단은 나이스와 관련된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실행적인 프로세스의 값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나이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탑, 킬, 잡스에 대한 지문의 그 해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그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onfigure, Make Install.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Configure 같은 경우에는요. OS의 종류나 컴파일러 종류, 이런 어떤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을 해서 Make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Make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Make 파일은요. Make라는 명령으로 이용해가지고 컴파일을 해가지고요. 실행 파일들과 기타 산출물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물들, 실행 파일과 기타 파일들은 make install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상 디렉토리로 복사함으로써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를 볼 텐데요. 다음 중 로그 파일과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oot.log는 부팅 시 동작하는 대문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exploog 또는 btmp, wptmp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ploog 같은 경우에는요. ftp 와 관련된 FTP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그러니까 로그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TMP 같은 경우에는 실패 항목이 기록됩니다. WTMP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 로그아웃, 재부팅 이력을 기록합니다. 예, 관련돼서 정확히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싱크 프로딩 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을 물어보는데요. 먼저 싱크 프로딩은 뭐냐면요. TCP IP 같은 경우에는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3-way 핸드 쉐이킹이라는 방식으로 연결을 맺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서버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싱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싱크에 대한 에크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에크를 전달함으로써 연결이 실행됩니다. 근데 만약에 싱크에 대한 응답이 싱크 에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에크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서버 단에는 연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원풀이 할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에크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싱크와 관련된 내용만 보내게 된다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자원풀을 계속해서 늘려가게 되고 결국은 오버플로어가 돼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예, 또한 이러한 공격 방식을 씬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안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간간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지만 이 부분 TCP 싱크키스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ICMP echo ignore all이라는 이 두 번째 항목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ICMP echo request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과도한 핑 명령 같이 ICMP echo request 명령을 과도하게 날릴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6번을 볼 텐데요. LDAP 속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66번 문제를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LDAP과 관련해서는요. 결국은 그 속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리눅스 마스터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주로 이와 같은 타이머를 물어봅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 또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LDAP 속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3번. ST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ST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LDAP 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우리 교재 내용을 참조해서 꼭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DAP은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IHD 1번, IHD 2번이라는 삼바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삼바 설정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가로 안에 어떠한 것을 넣으면 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밸리드 유저스입니다. 근데 71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이와 같이 밸리드 유저, 밸리드-users처럼 헷갈리게 나옵니다. 따라서 참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설정값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꼭 명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이제 설명하도록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와 같이 설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NFS 서버의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는요. 그 루트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번 문제는요. 여기 보면은 no root squash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o root squash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루트와 루트 사용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을 명확히 암기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no root squash는요. 루트 접근 권한을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답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루트 스쿼시가 있습니다.
루트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노바디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루트가 접근할 때요. 또 반면에 올 스쿼시라는 게 있습니다. 올 스쿼시는요, 모든 사용자, 루트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권한을 노바디로 매핑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N, O, N, U, I, D. Unknown UID.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제 좀 발음에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설정 값은요, 특정 계정, 접속하는 사용자의 특정 계정의 권한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모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로 루트 스쿼시, 루트 스쿼시, 올 스쿼시, 어논 아이디. 요 부분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NFS 서버에 접근할 때 루트 거장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또는 일반 사용자의 접속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번 문제인데요. 78번 문제도 중요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중 ETC LES 파일 수정한 뒤에 실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New Aliases가 되겠습니다. 자, 이 78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샌드 메일의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샌드 메일에 인식하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명령들이 몇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 makemap hash라는 게 있습니다. makemap hash라는 것은요, etc 밑에 메일의 access라는 그 서버에 접속하는 호스트에 접근을 제어하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샌드메일 데모는요, access.db라는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makemap hash 명령을 이용해서 access 파일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8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디스카드 4번이 되는데요. 거부 메시지 없이 무조건 거절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K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 중계를 허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젝트가 있습니다. 리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부를 하는 것인데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도 디스카드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문이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는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PTR 같은 경우에는요, IP 주소가, PTR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는 것이 아닌이죠. 아닌이 중요합니다.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바꾸는 것이 PTR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CNAME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고요. MX 같은 경우는 메일 서버의 그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헷갈리기 쉬운, 놓치고 싶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자 이메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헷갈리기가 참 좋습니다. master at ihd.or.kr이 아니라 s at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야 되죠. 점. 예, 이 부분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PTR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IP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MS와 관련된 부분을 지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뒤에 나오는 도메인 맨 밑에 마침표 점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틀리거나 헷갈리기가 딱 좋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암기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6번 문제를 볼 텐데요. 86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뭐 해석이 필요하기보다는요. 가장 효율적인 기술, 가상화 기술과 관련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물어보는데요. 답은 도커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어떤 그런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도커라는 명칭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자 이 86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94번을 볼 텐데요. 94번. 그러니까 DHCP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정 호스트의 고정 IP 주소를 할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3번입니다. Fixed Address가 되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헷갈리기도 좋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2번 문제를 봤습니다. Fixed Address. 고정 IP 주소를 할당할 때는 Fixed Address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을 볼 텐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봅니다. 공격자 IP 주소를 공격 서버의 IP 주소로 위장하고 ICMP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공격자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장비들은 리스판스를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소스 주소가 어디라고요? 빅팀. 공격 대상의 주소를 소스로 해서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돼서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ICMP AK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한 상태에서 응답되는 것이 빅팀. 공격 대상으로 몰리기 때문에 공격 대상에 대한 도수 공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살펴보면 이 공격 방식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즉, 치명적인 공격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이 스머프 어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름 정도만, 그 의미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랜드 어택은 IP 주소를 역시 위조하는데요. 발신자, 수신자, 즉,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빅팀, 공격자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뺑뺑이를 돌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지요. 매일 밤은요,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대상으로 대량 메일을 발송해서 부하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티어드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IP 패킷이 전송될 때에 프래그멘테이션, 즉, 패킷이 분할되고 이후에 조립됩니다. 근데 조립할 때 오프셋을 임의로 변제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티어드롭 공격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도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97번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또는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ile 1이라는 거는요. While 문은 요 조건이 참일 경우 수행되는 건데 1이면은 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죠. 포크는 뭐냐면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포크는. 그러니까 포크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공격이 되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프로세스 자원 공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8번을 물어보는데요. IP 테이블스. 리눅스 방화벽이죠. IP 테이블스를 이용한 설정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답부터 살펴보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 보겠습니다. 그쵸. 목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요. 그쵸. 마이너스 D를 주는 거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D 포트가 되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 나가는 인터페이스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IP 테이블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P 테이블스는요, 실제 리눅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방어벽 설정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된 부분이니까 우리 그 교재, 우리 도서의 어떤 그런 해설 부분 혹은 본문에 있는 설명들을 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 TCP/IP의 플로우, 다음에 NAT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타의 부분은 좀 익숙해지시도록 계속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문제를 보는 경우는요, 이게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답을 찾기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다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음 중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디도스 공격은 뭐냐면요,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에 부하를 가중시킴으로써 서비스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 즉 가용성 침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격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디도스는 뭐냐면요,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어떤 공격 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에이전트를 두어서 동시에 공격하는 방식이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모하는 대역폭도 커지고 공격하는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보다 치명적인 공격 방법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좀 헷갈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답은 4번인데요. 서비스별 대역폭을 무제한으로 설정한다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설정을 해도 이 디도스 공격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대역폭을 뭐라 그럴까? 갉아먹는다 그럴까요? 대역폭을 소비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가장 이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헷갈리겠지만 적절한 다른 것들 대비 가장 답에 근접한 것을 찾으시는 연습도 필요한 듯 싶어서 100번 문제를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